안녕하세요. 이채분 해님입니다. 네. 오늘은 가져속이 약간 파묻혀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날라온 간식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분께서 미국에 계시는데, 여기 이거 보내주셨어요. 이거 싸져 있는 게 뭐냐? 미국에서는 육개장 맛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좀 있다고 하네요. 뭐 많아요. 뭐 새우맛, 김치맛, 뭐 랍스터맛, 뭐 치킨맛, 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다 먹진 않겠지만 뭐 이제 계속 먹다가 가끔씩 입가심 할때뭐 이렇게 치소질 하고 싶을 때 그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판이 있네. 님들 그거 아십니까? 발라드 판다. 뭐 왜요? 저것도 일화가 있어. 틀어드릴게. 뭐 요런 막 이게 전 지금 이게 제일 기대돼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초코 허쉬 키세스 시리얼 신상인데 맛있어요. 초코볼 맛글 써주셨구나. 그리고 뭐 이거는 과자 살사 찍어 먹는 마일드 또띠드 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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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칩 찍어 드세요. 이거 살짝만 내려놓고 요 그리고 후르치는 이렇게 위에 바로 부어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어요. 이건 위에 부어 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과자도 이렇게 있고 또 과자.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젤리들. 요거가 뭐지? 타키스 맵다고 하네요. 굴럭 매웠다고요? 가장가봐. 어머, 이거 보기만 해도 매울 것 같아. 일단 우유에 좀 말아 먹고 시작할까요? 일단은 이거 후르치에 우유 좀 먹을게요. 우유 좀 말아 먹고 시작합시다. 재부팅을 했는데도 딜레이가 있다. 뭐지? 요렇게 귀여워요. 바로 부어 먹을 수 있어요. 우유를 같이 부어서 일단 먹어보는 것으로. 어머. 어머, 간만에 먹어본다. 근데 내 눈에는 딜레이가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난것 같은데? 어머. 언니, 상아 먹겠다고 우연히 협찬인가요? 제돈 주고 제가 시켜 먹습니다. 아침마다 배달 와요. 어머, 자꾸 떨어진다. 색감도 이뻐요. 약간 우리나라 그 후르치 좀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대중적인 거. 그건 되게 쨍하거든요, 색깔이. 근데 여긴 파스텔 톤이에요, 파스텔 톤. 조금 덜 달아요. 뭔가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느낌? 음식 협찬은 없나요? 개인 협찬은 안 받고 있고요. 좀 이렇게 회사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받고 있습니다. 취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국계 덜 달다니 놀랍네요. 그러니까 왜 덜 달지? 아니요, 시리얼 바삭한 게 좋아요? 우유에 부른 게 좋아요? 전 바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르치를 좋아했던 이유가 그게 끝까지 거의 바삭한 게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아, 소리아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거 읽고 싶다. 어린이날 외국에 사는 친척에게 과자 선물 받고 자랑 중인 햇님 어린이. 약간 그런 듯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러네요. 약간 진짜 빨리 이거 먹고 싶다. 다 직구하신 건가요? 사실 이 과자를 보내주신 분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놀토 작가님의 남자 선배님의 와이프. 그랬더니 님들은 그러셨죠. 남이네. 남이네 언니. 아, 그래도 그때 놀토 현장에서 또 뵙고. 응? 그랬어요. 아, 영님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여기다 뽑아 먹을지? 그 정도면 되겠나. 어뜨자마자 초콜릿 향이. 어뜨자마자 초콜릿 향이 난다.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피세스. 바삭해야 될 텐데. 지원해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어린이날하고 어린이날도 챙겨줘야 되지, 어버이날도 챙겨야 되죠.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이거 5월달이 돈 제일 많이 나가는 날이죠, 솔직히. 호이? 거기다 많이 결혼까지 하셨으면 양가 부모님한테. 와우. 난 애도 없는데, 씨. 조카들. 조카들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좀 위에 조카도 있고. 바삭해. 맛있어. 게사르라니야. 게사르라니야. 와, 근데 당근아. 와, 진짜 진한가 보다. 당짜마자. 우유가 초콜릿 색깔, 초코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보여요? 흰 우유는 아니죠. 바로 초코 색깔로 변하고 있어. 와, 이거 되게 진한가 보다. 그래, 이곳이 바로 데일. 이게 아니라, 일, 데일. 아, 씨, 왜 자꾸 이러는 거지? 미쿠. 와우. 체스 초코랑 비슷한가? 그거보다 훨씬 바삭한데요? 그거는 조금 빨리 눅눅해지잖아요. 요거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마시멜로우로 먹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진심 좋아하시네, 언니. 초코가 땡겼어요.
많이 달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그냥 초코 맛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초코 맛과 단맛은 다르다고. 현진님은 술 빨리 깨는 방법이 있나요? 그 다음날 무조건 밥 먹고 변을 봐야죠, 변을. 내보내야 돼, 일단. 언니 입천장은 괜찮나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왜 큰 그릇을 사용 안 하는 거 있나요? 그냥 부어봤어요. 한번 사용한 그릇에. 언니 그 다음은 젤리를 먹어주세요. 네. 이것도 초콜릿인가 보다. 요즘 초콜릿 생기나 보다. 요즘 붕어 사마콘도 땡겼잖아요. 붕어 사마콘에도 초코맛도 맛있더라고요. 모양이 하트 모양이 아니었네. 무슨 모양인가 이거? 과자 모양이야? 진짜 개사료 같다. 후르츠랑 키세스랑 뭐가 맛있나요? 이거 두 개로 따졌을 땐 키세스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후르츠링은 한국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달달한? 아우, 시원하다. 아, 키세스 모양이에요, 이게? 너무 안 닮겠다. 키세스 모양을 한가 보긴 하다. 근데 진짜 안 닮았어요, 키세스. 좀만 더 먹어봐. 들은 김에 살짝만 더. 한 컵 더 먹고. 네, 좋아. 한 컵만 더 먹고 합시다. 어머, 우유 다 먹었네, 한 통을. 어, 바삭하니 되게 마음에 든다. 사랑 가식 맞아요. 달아. 아유, 구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0만 번째 구독하시는 분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네. 선물이 다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그런 거 하면 걸려서 정지 먹는데요. 이벤트 같은 거 하면 요즘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정지 먹는데요. 선물도 못 줘. 연애에 대충 누구누구 만나셨나요? 다 기억 못해요. 너무 많은 분을 봤죠, 놀토에서. 시리얼 모양이 궁금해요. 딱 게사료처럼 생겼어요.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요것입니다. 문세호 씨 합방은 언제 하나요? 내일. 내일 11시. 많이 눌러주세요.
와, 우유, 초코우유 됐어. 전주가 고향이신가? 전 서울입니다. 서울 도남동 삼성교. 도남동 삼성교인가? 삼성교. 지금은 다 아파트촌으로 변한. 이게 씻다 보니까 은근 뭔가 짠맛이 또 올라오네요. 문세윤 씨 출연료 주는 건가요? 출연료요? 합방에 그런 게 있어요? 언니 합방은 벌써 알려주시면 어떻게 미어 터지게요? 그러라고. 아주 손님 오시는데 너무 예고를 안 때려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일 방송도 11시인데 눈치 까시고 가보다. 아, 젤리를 먹어. 젤리 전 우리 매운 거 한번 먹어볼까요? 쇼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그거 궁금하긴 하던데 왜 무슨 되게 무슨 뭔칩칩 무슨 칩 챌린지 있었잖아요. 그거 먹고 병원 가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진짜 궁금하긴 하던데 이게 짜요? 매운 게 아니라? 맵다고요? 매운 거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오, 신데요, 이거 되게? 매운 거, 되게 색깔이 맛인데 신과자인데 이거 제가 신고를 잘못 먹어가지고. 돼요? 와우, 쇼라. 아, 제가 신고를 잘못 먹어가지고 매운 거는 매운 건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쉬어요. 그냥 쉬어. 수박 모양이. 이거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거. 제사상에 올라가는 우리 그 젤리 아니에요? 수박 젤리 아니에요? 차례상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것도 살짝 새네, 신네. 미국 거왜 이렇게 시원하다? 미쳤나봐. 왜 이렇게 신 거야? 왜 이렇게 신 것만 잘 드시는 건가? 이건 다 뜯어서 나중에 그 어디냐? 그 어디지? 지퍼백에 넣으면 되니까 일단 맛은 다 볼게요.
아우 세상 새그럽네요 그냥. 새그럽네 새그러. 근데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 먹자마자 그 맛 나는데요? 그잖아 짝꿍 짝꿍 짝꿍. 오 짝꿍 맛이다 이거. 어떤 거 어떤 거 짝꿍 알아요? 80년대생이면 짝꿍을 모를 리가 없지. 딱 짝꿍 같아요. 어머 어머. 나이인지. 90년대생은 또 알아요? 그때도 있어요? 맛있다. 이거는 약간 뭘 표현하는 걸까? 2003년생도 알아요? 우와 대박. 아 이것도 쉴 것 같은데 왠지? 아 쉴 것 같네요 이렇게 애들이. 아 그래도 이걸로 한번 헹구니까 단맛이 나오네 그냥. 너무 셔 이거 어떡해? 오 못 먹겠다 이거는. 어머 얼굴 빨개진 것 봐. 새그러운 거 체인지. 어, 이게 지금까지 체인지예요. 어머 세상에. 아니 일부러 이님이 이런 걸 보내주신 건가 뭐야? 어머 콜라 향이다. 콜라 맛인가 보다. 아, 아직도 저 먹는데. 독일 젤리인데 미국에서도 잘 팔려요. 하리보. 독일 거였어 이거? 콜라는 딱 콜라 맛이네요. 소리아님도 감사드립니다. 뭘 무엇일까? 다 영화라서. 언니가 좋아하는 건포도 네슬레 레이즈넷? 건포도 포도인가? 건포도 초콜릿인가 봐요. 저 건포도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신젤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오 와우. 신 거 좋아하시는 분 한번 드셔보세요. 깜놀하실 겁니다. 귀엽게 생겼다. 아 이거 무슨 그거처럼 생겼네요. 커피 원두처럼 생겼네요. 악마의 젖꼭지 건포도는 뭐야? 아 뭐 젖꼭지? 맛있네. 젖꼭지 맛있네. 낭마의 젖꼭지 뭐예요? 처음 들어보네. 판초보님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네.
다른 과자도 좀 먹어봐야죠. 이거는 먹어보는 과자 같은데? 요것은 밀라노 아이리쉬 크림맛. 맛있겠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가위를 갖고 올까 그랬나? 꼬치. 어우, 단향이 훅 올라오네요. 아, 이렇게. 이거 존맛이에요? 오케이. 우유 한 더 갖고 와야겠네. 겉에가 코코다스 같아요. 밀크 초코맛 나요. 이거 커피랑 먹어도 괜찮은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우유 좀 더 갖고 올게요. 초코 쿠쿠다스 먹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여기 타란 맛이니. 설거지 안 일이기. 네, 초코 쿠쿠다스 같아요. 쿠쿠다스 느낌 나요. 저 컵은 뭔가 사바만 컵인가요? 후르츠링이 들어있는 컵이었습니다. 찍어 먹어달라고요? 찍어 먹어. 꼭. 님들은 내일 뭐 하세요? 어린이날 집에서 콕 방콕 하시는 거예요? 조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와! 저 원래 이렇게 막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져가서 거 찍어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와, 이건 되게 잘 어울린다요? 아, 내일 일해요. 등산 가요. 과제하고, 헬스 가고, 자격증 공부하고, 냉면 먹을 거예요? 와, 이거는 찍먹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언니 방송 볼 준비요? 준비가 필요해요? 가족들과 같이. 이번 주 시험이에요. 내일 세계 과자점 갈 거예요. 요건 또 무슨 맛인가? 페퍼 리치팜 릴라노 오렌지 초코맛. 우와, 오렌지 초코맛이. 동물원가요? 언니 체스맨으로 정해요, 우리. 체스맨이 뭐예요? 아, 오렌지 향이 확 올라오네. 아, 이런 거 좋은데. 상큼한 과자 좋아요. 야구가 내일 개막이에요? 좋아요. 오렌지 향 나는 초콜릿. 맛있다. 언니도 다음 주에 학교 간대요. 뭔가 좀 있으면 계약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것도 찍먹. 앞에 있는 봉지들은 젤리인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신 걸로 일부러 골라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들어서 맞아요. 제가 제주 감귤 초코를 좋아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 고 3월 13일부터 해요. 나머진 그 이후로부터 하는 거야. 대형 날짜가 나왔군요. 언니는 쿨톤이신 것 같은데 오렌지도 잘 어울려서 너무 신기해요. 오렌지요? 근데 제가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봤는데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요런 색! 그러니까 핑크색도 아니고 무슨 색이 있는데 색깔 이름이 있어요. 이 색깔 뭐였다? 코랄! 맞아요, 코랄. 그냥 코랄색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홍색? 코랄. 아, 리스틱 보고 얘기했구나. 이거 버터 향 되게 진하다. 페퍼 리치 팜 체스맨 버터. 아, 체스맨 이거 아까 이거 말씀하셨던 건가 봐. 왜 체스맨이 무슨 소리가 있네? 체스맨. 생각보다 되게 바삭하다. 버터 맛 진하다. 우와. 진짜 버터 향이 한가득이 입에. 뚜껑 벗나? 버터 쿠키 좋아하시나요, 언니? 네, 저는 버터 맛 다 좋아해요, 진짜. 아, 향을 좀 더 이렇게 확 더 느끼기 위해서 코를 살짝 벌렸네요. 맛있네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부서지는 맛이 아니라 조금 약간 바삭바삭한 맛도 있어서 좋아요. 아림 감사합니다. 우유를 국물같이 드시네요. 이것도 찍어 먹어볼까요? 이게 흡수가 되나? 약간 바삭바삭해서 쿠키 종류 느낌이 아니라 왜 찍어 먹으라는 그 느낌을 이제 알겠어요. 우리나라 과자는 솔직히 찍어 먹는 거랑 별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안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 과자는 이 우유랑 찍어 먹는 게 느낌이 되게 좋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 먹나 보다. 아, 왜 쳤지 이거 참. 매운 게 아니었구나. 근데 여기서 먹어본 맛인데요. 신맛 빼면. 이거 신맛 빼면 약간 그 썬칩 같아, 썬칩. 어떤 느낌인지 알죠? 신맛만 조금 걷어내면 썬칩에 그 계속 씹었던 그 고소한 맛이 나네요. 기억력 부족. 아, 손이 가네, 손이 가. 아, 표정이 진짜 찐 표정. 신발 잘 못 먹어가지고. 페퍼리지팜, 소살리토, 마카다미아. 어머, 나 저 마카다미아 좋아하잖아요. 마카다미아.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이것도 바삭바삭하게요. 이거 지금 제가 되게 놀라운 게 뭔지면요, 뭐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많이 안 짜요. 맛있어. 바삭바삭 고소하네요. 오히려 또 고소한 맛이 지네요. 한니님은 싫어하시는 거 없잖아요. 저 싫어하는 것보다 못 먹는 게 좀 있어요. 많이 맵고 많이 시고 그래서 못 먹어요. 아, 이탈리안 과자도 맛있어요. 회사 이름이 페퍼리지팜 아니에요? 페퍼리지팜. 헨니컵 너무 가지고 싶어요. 진짜요? 진짜요? 저도 제 컵이 없어요 지금. 깨먹어가지고. 근데 아카다미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배수수요? 오늘의 베스트는 먹고 싶었던 역시 키세스. 그리고 과자 중에서는 오렌지. 두 개요. 오렌지, 오렌지 초콜릿이랑 이거. 체스맨. 체스맨. 요거 두 개. 그리고 젤리 중에서는 짝꿍. 역시 익숙한 맛이. 아이고, 아멜라님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언니 혈당이 궁금한, 정상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1년 전에 재봤었나? 그때까지 정상이었는데 그때 살이 많이 안 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섭네. 한번 가야 되는데. 원래는 요번 연도에 그거 뭐가 검진 나오 저기 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싹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딱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가을 정도에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여름이나 가을. 아무튼 마지막으로 제스 네, 피 검사 하고 했을 때는 다 정상이긴 했었어요. 뒤에 앨범 얘기도 해주세요. 아, 저게 그거 인들 아세요? 무슨 발라드 프로그램 뭐 하던데 내 안의 발라드. 그래서 김동현 씨랑 문세훈 씨랑 둘이 뭐 냈잖아요. 이제 앨범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인해서 주셨어요. 이렇게 놀토에서 촬영장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스타에 제가 며칠 전에 진짜 너무 쪽팔린 얘기야 진짜 이거. 그 있잖아요 왜 그거 24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그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위에 이렇게 쿵 누르면은 나오는 거? 그 이름이 뭐야 그거는?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에다가 이걸 찍어서 새벽 내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안 됐나? 아 그치 놀토 갔다 온 지 됐으니까 저번 주 주말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나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여기 낙서를 해놓으셨어요. 두 분이 두 분 얼굴 낙서를 해놨어. 문세윤 씨 얼굴하고 뭐 저기 누구지? 김동현 씨 얼굴에다가. 근데 제가 한거 같아
같은 거였고, 아, 소리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글씨를, 낙서는 본인들이 하셨어요. 라고 이제 글을 남겨놓고 이제 올려놨지. 근데 그거를 너무 어이없는 오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 오타 났어. 어떻게 쪽팔려 죽겠어. 미애야. 막 그러니까 미애가 거기서 오타 날 게 뭐가 있어? 그런 거예요. 낙서를 낚시할 때 낙자에서 낙서를 낚시할 때 낙자 있잖아요. 기당겨.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오타를 다시 해야겠다. 우선은 들어갔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그냥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서는 삭제를 하는데 또 그것도 145명이 봤네? 아, 이래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얼굴이 빨개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실수 아니었어요. 그거는 확실한 내가 이걸 한 번도 그래도 낙서를 낚시 그 낙자를 써본 적이 없는데 왜 그날은 왜 낙자를 썼을까? 오타도 아니요. 난 그냥 썼어. 무슨 일이야 그게? 내가 예전부터 했었던 그 뭐지? 저기 맞춤법 틀린 거라였으면은 맞춤법 계속 그렇게 틀리게 썼으면 아 또 틀렸나 했겠네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처음 써봤어요. 약간 귀신이 울린 거죠. 뭐에 올린 듯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 그냥 그래서 그 145분, 145명이 봤다는 거. 치욕스러웠어요. 아니, 요즘 저도 그렇게 맞춤법 헷갈려. 아니, 이거 헷갈린 법도 아니고 헷갈리는 맞춤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145분 중 캡처하신 분 졌습니다. 알리지 마요. 어머, 나초도 있었다. 그러면 나초 찍어 먹는 살사 소스도 있고. 이거 덜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 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만요. 덜어먹는 것 좀 살짝만 갖고 올게요. 아니, 여기다 덜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다 덜어먹을게요.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 가기 귀찮아. 나초스. 우유는 무슨 우유인가요? 저 집에서 먹는 상아우유? 소스에 찍어서? 근데 그러네. 나초가 왜 이렇게 안 딱딱하지? 우와! 소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어머! 요리 소스 같아요! 헉! 나초도 맛있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기대 안 했는데. 어머머머. 너무 맛있어! 나초도 많이 안 썩썩하고, 그냥 바삭거려요. 어머, 이 소스 대박 맛있더만! 와 진짜 요리 소스 같아요. 이거 나초가 아니라 또띠아칩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네. 또띠아칩이네. 또띠아칩. 어머 대박 맛있다. 와 처음 먹어봐 이거. 와 면도매력적이다. 여기 건더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우와, 맛있다. 토
토스 티 토스 또 띠 아칩. 옥수수 칩이라 그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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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유 두 개 다 먹은 거야? 우유 또 모자르네. 후원해야만 글을 읽어주시나요? 아니, 후원해도 글 안 읽어드려요. 그냥 보이는 것만 읽어요. 빵에도 발라먹을 수 있을까요? 어, 아니, 이거는 그래도 나름 좀 시큼해요. 시큼하고 그래서 빵보다는 진짜 이 과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눈 밑에 이거 뭘로 발랐냐고요? 반짝거리는 거? 메이크업을 해봐? 육개장은요? 육개장 하나 먹어볼까요? 일단 다 먹어보고요. 아 그러네, 또띠아칩이다. 이게 4분의 1 정도 크기. 나초칩이 아니라. 아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많이 안 딱딱하군요. 언니들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응? 소화 잘 되는 우유 그거 드셔보세요. 미애도 원래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우유 두 통 먹었어요. 근데 이건 몇 리터짜리야? 네, 750ml예요. 아마 대단한데. 맛있네. 소스 하나 더 있어요? 아 진짜? 치즈 소스 있나 보다. 누구야? 누가 울어쳤어? 소스 하나밖에 없는데. 소스 없어요. 누구야? 아 도착을 안 했대요? 아 따로 보내셨나 보네도? 아 오는 중이에요? 아 오는 중이에요? 아 난 또 지금 저 박스 있다 그런 줄 알았네. 주무시는 분들은 안녕히 주무세요. 무서웠어요? 성깔 한 성깔 해보이냐? 언니 먹는 거 보니까 온더버더가 먹고 싶어요. 온더버더 맛있죠? 아 너무 눈으로 익혔어요? 아유 내가 언제요? 아유 너무 못합니다. 욕 잘 못해요. 아, 여기서 계속 손이 가네. 버터 이뻐 버터. 언니 나초 과자 먹다가 이가 깨져서 조심하세요. 어머. 왜 대창 맛이 나지? 뭘 먹었는데 대창 맛이 났지? 고소함이 고소함이 나서 그런가? 대창 먹고 싶은가? 방금 살짝 대창의 향이 살짝 나서 그런데
수박이 궁금해요. 쳐요. 99.5만 명 됐어요? 아이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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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에 있는 게, 겉에 있는 거 묻어있는 게 좀 신 것 같아요. 버블버블 부풀어 올라와. 옛날 리액션 쓰다 뭐? 아, 100만 단은 그냥 이것저것 좀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려고요. 뭐 확 메인이 있는 것보다는 일단 엄마한테 갈비찜 해달라고 말은 해야겠다. 아니, 갈비찜 많이 했으니까 LA갈비로 할까요? LA갈비 요즘 좀 먹고 싶던데. 골든 버튼은 그거는 그냥 날라와요? 아니면 내가 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 10만 대는 어떻게 받았지? 아, 신청을 해야 돼요? 어우, 붙여봐. 그냥 제가 만들까, 그냥? 뭐 또 신청을 해? 여기 다 영어 아니야 또? 그냥 골든 색깔로 뭐 하나 만들어둔 거 아닌가? 머리가 곱슬이신가요? 네, 특히 앞머리가 곱슬이 심해요. 실버 버튼 보여주세요. 뭐 그런 거 보려고 그래요? 봐서 뭐 하려고? 그 이제 유튜브 같은데 그냥 실버 버튼 쳐보세요. 나올 거예요. 영상. 눈에 안 보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어디서지? 이사하면서 버렸나? 실버 버튼 신청 안 했어요, 저? 저 실버 버튼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나? 안 받았다고요, 제가? 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없어. 아프리카 건가, 그럼? 봤지? 그거 받았어.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우리 사올 때 아마 벌었을 거예요. 아, 이 사올 때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프리카 것도 벌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그냥 10만이 됐다 해서. 아, 10만이 됐구나. 100만이 됐으면 100만이 됐구나. 박용국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균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책장을 보려. 한 요만한 크기 아니었나? 요만한 크기? 찾아봐야겠네. 스님 언니는 MCN이 어딘지는 아시나요? 다이아 TV. 다이아 TV. 너무 큰가?
아무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마 이제 재신청은 안 돼요? 아니 있을 거야. 찾아보고 100만 골든 버튼 올 때 제가 그걸 같이 뒤에다 딱 해놓겠어요. 근데 제가 되게 천천히 올라온 편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훅 올라온 편은 아니잖아요. 양수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몇 년 전 일이지? 그건 4년 전 얘기 아니에요? 어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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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볼게요.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맛있는 거야. 오늘 술을 하고 그러는데? 추장님 또 감사드립니다. 우유 왜요? 배 안 부르시나요? 그자라도 이거 우유 배 차고 써요. 이거 우유를 도대체 몇 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이거? 어 깜짝이야. 자 냉장고에 대체 얼마나 많은 우유가 있는 건가요? 월요일날 두통 와요. 수요일날 세통 오고. 그러게. 그러니까 우유가 하나가 1리터가 아닌 거지요? 아 취향이 아닌 건 버리나요? 먹다가 남다가 먹은 거 남다가. 과자 같은 건 솔직히 좀 모아놓으면 어떻게든 먹긴 먹더라고요. 그 어디지? 지퍼백 같은 데 놔두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거든요. 범철님 또 감사드립니다. 언니 우유 발주 받으세요. 네. 배달. 오빠 주시지 않나요? 아우 오빠는 옛날에 그래도 그냥 좀 사람 과자더라도 조금씩은 옛날에 좀 그냥 조금씩 주긴 줬었거든요. 아예 안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강아지 간식도 안 주고 있어요. 간 수치가 안 좋으셔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수술한 이후로. 아 근데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오빠. 근데 간 수치가 뚝 떨어졌대요. 그때 약 먹고 뚝 떨어져가지고 옛날 처음 쟀던 그 간 수치보다 툭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에 다시 받으러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 우리 오빠는 다시 건강해지셨다는 것. 아 육개장 먹으라고? 잠깐만요. 물 좀 올리고 볼게요 그럼. 무슨 맛을 먹을까? 오리지널을 먹어봤는데 싱겁던데?
한번 먹어봐야죠. 매운 새우만 먹어보고 싶어요. 매운 새우맛. 매운 새우맛. 언니가 먹은 젤리를 알고 싶어요. 하리보 거예요. 하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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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보. 모두 하리보. 농심 건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맛을 좀 살 수가 있대요. 다이님, 목욕탕을 이제 갔다 왔어요? 어머마. 근데 제가 이거 오자마자 궁금해가지고 오리지널을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하나도 안 매워요. 외국 거라도 그런가? 우리나라 거 맛이랑 좀 다르던데? 좀 뭔가 밍숭밍숭하던데? 매운맛은 그래도 보통 맛이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네. 근데 여기는 티 희한하게 물을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래요. 근데 그것도 특이한 거는 여기가 그거예요. 플라스틱? 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전자레인지 안 돌리고 우리나라 먹는 것처럼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좀 이따 먹으면 딱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젓가락을 제가 갖다 놨을까. 저쪽에 물 부을게요.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이 저기 뭐지? 플라스틱이라서 이게 들고 이렇게 너무 뜨거워요. 열 전도율이 너무 세. 아유, 뭐 퇴근했어요, 이덕님? 지금 몇 시야? 12시 났네. 전 올리브 발라드 표가 없습니다. 크크. 투쟁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일 글도 다 읽었습니다. 맛 없어요? 어, 왜? 왜? 먹어보고 싶은 다른 나라 간식이 있나요? 근데 제가 먹방 초반에는 그래도 이게 주소 오픈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본 것도 먹고 중국 것도 먹어보고 미국도 먹어보고 호주 것도 먹어보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태국 것도 먹어보고 먹어봤는데 결론은 한국이 제일 맛있어. 한국이 좀 제일 맛있던데. 한국이 짱인 것 같아. 오우 오우 새우인데 향이 확 나네. 우리나라 최고더라고. 최고 최고. 자,
이거 전자레인지 안 돌려도 될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돌리라 그랬을까잉? 색깔도 딱 봐도 여려요, 여려. 색깔이 여려. 여려요. 아, 터키시 딜라이트도 어디에서 파는 거, 우리 한국에서 파는 걸 먹어봤는데, 그때 이태원인가 어디에서?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선물도 받았어, 이전에. 친구가 줬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매운맛이야? 느낌인지 알아요? 스프가 반 맞는 것 같아요. 반 정도. 근데 짠맛은 나는데 매운맛이 1도 없는데? 하긴 다른 나라 사람 먹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짠 설탕 렌즈에 돌리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설마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면만 더 익어질 것 같은데. 음흠. 이런 맛이구나. 아, 맞아. 뭔가 MSG가 빠진 맛이야. 맞아. 뭔가, 그래요. 뭔가 자극적인 맛이 빠졌어요. 짜긴 짜지만, 뭔가 그 특유의 짠맛도 우리나라의 그 짠맛도 아니고. 독특해. 고춧가루 넣는다고 해서 될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선 이것까지만 먹을게요. 배불러서 우유 배쳤어요. 어우, 우유 많이 마니까 배가 부르네요. 건강한 맛이라고요? 그래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긴 알겠어요. 스프 반만 들어간 맛. 말 감칠맛은 없어요. 역시 감칠맛은 MSG 맛이지. 아, 진짜요? 미국에서 친구한테 새우탕 끓여줬는데 매워서 현기증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매운 거잘 먹는 건가 보다. 이것도 매운맛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게 미국에서 파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핫은 뜨겁고 스파이시 스파이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요.
미국은 핫소스 먹을 건데, 희한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배가 부르네요. 오늘은 찐으로 맛있었던 거는 이 버터쿠키 맛, 우리 체스맨, 그리고 우리 짜국 맛, 그리고 요거 소스. 요 소스 맛이 대박 맛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또 사 먹을 수 있을 맛 같아요. 요거는 저거는 안주로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초칩이랑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는 걸로. 이거 왠지 그거일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짧을 것 같아. 유통기한 볼 수가 없나? 어쨌든. 자, 오늘 요렇게까지 먹어보았습니다. 자, 내일은 5월 5일 화요일 빨간 날인데, 내일은 밤 10시가 아니라 11시에 찾아뵐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11시에 꼭 띠링띠링 잘 와주시고, 내일 공지는 살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딜레이가 없네.